저는 미술관 가는 걸 좋아합니다. 특히 아껴둔 연차 하나 갈겨주고 한적한 평일 미술관에 가서 마시는 커피 한 잔. 퍼펙트.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사실 전 리알못입니다. 막 휴대의 걸작이라고 하는 작품을 봐도 와, 오크같이 생겼다. 헐, 진격의 거인 아니야? 뭐야, 너 미아하잖아. 변태. 뭐 일단 1차원적인 감상만 떠오릅니다. 이런 저에게 꼭 필요한 라면 받침이 있죠. 오늘 교양만두는 뜻밖의 미술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피규어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뭔데 싶더가 현실을 살아. 아무래도 아직 작업이 다 끝나지 않은 미완성 작품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도색까지 해줘야 나의 아름다운 최애장이 탄생하게 되죠. 그런 반면에 이 조각상들은 어떠신가요? 이미 너무 아름답고 오지고 지리는 완성도입니다. 이대로 루브르에다 세워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속아왔습니다. 얘는 사실 이렇게 생긴 애고요. 얘는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원래는 죄다 알록달록하게 색칠되어 있었죠. 심지어 그로신 만화책에 꼭 등장하는 신비로운 신전들조차 실제로는 이렇게 비비대했다는 거. 아, 뭔가 이상하고 촌스러워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요? 대체 왜 조각상들은 새하얀 모습이 훨씬 아름다워 보이는 걸까요? 14세기부터 16세기 르네상스 시기.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을 매우 동경했던 르네상스인들은 옛 미술품을 발굴하고 수집하는 것에 미쳐 있었는데요. 고대 조각상들을 발굴하고 보니 아주 깔끔한 흰색이었던 거죠. 와, 역시 조상님들. 오! 완전 예술계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미자랄. 실제로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서 색칠한 게 다 날아간 것 뿐이었는데 착각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흰색의 고전 조각의 특징이자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미켈란젤로도 대리석 산지인 이탈리아 북서부까지 가서 직접 하얀 대리석을 구입해 올 정도였죠. 시간이 지날수록 흰색에 대한 광기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18세기 미술사가 요한 요아임 빈켈만은 대표적인 극렬 화이트 성애자인데요. 그는 흰색 조각상을 찬양하면서 흰색일수록 아름답다고 주장합니다. 이 묵은본 논리는 이후 유럽 제국주의와 인종 우월주의의 근거로 사용되기까지 하죠. 근데 반전이 있음. 사실 빈켈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흰 조각상이 원래는 채색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지 입으로 흰색이 최고라며 연부를 하고 다녔쥬? 괜히 말 바꾸기 쪽팔리쥬? 그러니 그리스 조각을 보고 그리스 조각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이전 문명인 에트루리아 것이라며 이악 물고 모른 척했던 겁니다. 정작 고대인들은 하얀 조각상을 보고 미완성품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조각 얘기가 나온 김에 미켈란젤로서를 더 풀어볼까요? 미켈란젤로 말하기도 입 아픈 지니어스입니다. 피에타를 조각한 게 그의 나이 24살. 나 24살에 뭐 했더라? 근데 이런 천재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모였는데요. 키도 작고 등도 살짝 굽었고 동료 조각가한테 붙박 맞아서 코까지 부러졌었다고 하죠. 성격도 더러워서 친구도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미켈란젤로는 지독한 얼빠, 아니 완전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엄청 집착합니다. 그의 다비드상은 세상에서 남성의 신체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조각상이라고 평가받고 있죠. 근데 이상한 건 미켈란젤로는 여성의 신체도 남성처럼 표현했습니다. 그가 만든 레다와 백조라는 작품을 보면 와, 체지방률 한 자리 쓸 것 같은데? 승가 부분만 지우면 이상적인 근육질 남성의 몸에 가깝습니다. 다른 작가들이 그린 레다와 백조 시리즈 속 여성의 몸매와는 차원이 다르죠. 미켈란젤로의 다른 작품 속 여성들도 다 근육몬입니다. 3대 500은 가뿐할 것 같은 팔근육, 빨래 잘 빨릴 것 같은 초콜릿 복근, 래플다운 조진 것 같은 등 근육, 심지어 처음부터 남자 모델을 참고해서 스케치를 한 작품도 많죠. 때문에 선배이자 라이벌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극딜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아, 미켈란젤로 여자 나 못 그리.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몇 가지 학계의 추측이 있는데요. 미켈란젤로가 기술적으로 더 조각하기 어려운 남성의 신체를 표현하는 걸 오히려 좋아했기 때문임. 아님 고대 그리스 미학에 따라 여성의 육체보다 남성의 육체를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아님 당시엔 여성 누드 모델을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임. 다 아님 미켈란젤로 동성애자였음. 과연 진실은? 미켈란젤로 본인만 알겠죠? 이것은 못생긴 오크가 아니라 캉탱마시의 추한 공작 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늙고 못생긴 여성의 허영심을 풍자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의학계에선 폐지병에 걸려서 얼굴이 변형된 케이스로 추측하죠. 당시엔 그로테스크한 것을 묘사한 작품을 수집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기형적인 외형을 가진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의 대상, 놀림거리로 취급되었고요. 심지어 다빈치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하면 기뻐가지고 하루 종일 스토킹하며 관찰했다고 하죠. 와, 현상 대체 무슨...
조각상이나 미켈란젤로가 그린 여성, 추한 공작 부인은 모두 대단한 작품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껍질을 한 껍을 벗기면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술가들도 시대의 가치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당시의 삶과 역사가 작품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튼 니값 제대로 하는 책이라서 정말 뜻밖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한 권 조지고 미술관 가니까 아는 척하면서 유난 떨기 딱 좋았으니까요. 여러분도 간만에 유식함을 뽐내보시길 바랍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